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1대가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8일 서울시 및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유동 171대는 강북중학교 남측 12,124제곱미터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139명이다. 면적이 작고 소유자가 적어 세대수가 큰 아파트 단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사업지 인근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유동 171대는 7층 높이 규제가 적용된 2종 주거지역으로 다가구 4세대 상가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로 인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가 건물 등 소유주들이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서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신통기획 선정만 됐을 뿐이다며 상가 건물이 많아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뜻에 따르는 거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거의 다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 사이 일대 부동산 가격도 두 배로 올랐다. 주변 빌라 시세가 약 1억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물건이 많지 않고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이 일대 면적 12,124제곱미터 101필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진행에 있어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우이천이다. 우이천변 건너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와 시너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쌍문동 사업지 역시 면적이 작고 세대수가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과 맞물려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아울러 7층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푼 덕분이다. 하지만 유리하지 못한 입지적 측면 등 사업 진행 시 성패는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유역 인근이 먹자 상권이라 주거지로 좋은 곳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번 사업지 인근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됐던 곳도 주변 노후시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래된 상가나 빌라들이 둘러싸여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이 부지에 들어선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전체 216가구 중 198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오면서 이달 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일부 주택형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고양분과 논란이 퍼진 데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에 나온 무순위 공급 물량 198가구는 당첨 부적격 사유로 인한 물량 없이 모두 계약 포기로 인한 미계약 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강북구에서 신통기획을 신청한 곳은 총 5곳. 번동 2-1구역, 삼양동 소나무 협동마을, 수유동 170번지, 수유동 486 발레골, 수유동 인수마을이다. 이 중 수유동 486 발레골 주민들도 지난 2월 공공재개발 공모 및 다음 신통기획 선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는 등 재개발 열망을 이어가고 있다. 사자부동산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요즘에 집이란 주거인가? 힐링 공간인가? 출퇴근하는 지역에는 그저 집, 주말에 이용하는 세컨집은 힐링 공간. 그런 분들 이젠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매입해서 사시는 분들 중 3분의 2는 주말용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퇴직하고 늙음하게 거주하는 집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나 봐요. 출퇴근도 하고 힐링도 하는 수유동. 특히 수유동 419 민주묘지공원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419 민주묘 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과 숲세권의 입지를 둘 다 무릎 갖춰 더 가치 있는 매물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에 가장 거주하고 싶어하는 주택은 도심을 벗어난 전원주택 등 공기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 단독주택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도봉산과 북한산 마운틴뷰를 마당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이령길, 북한산 둘레길이 있어 가볍게 산책과 등산을 할 수 있으며
4.19 카페거리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의 여유를 느끼실 수도 있고요. 도심에서 전원생활 하시고 싶은 분께는 딱입니다. 교통은 2에서 3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는 우이신설 4.19 민주묘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인프라는 끝내줍니다. 그럼 매물로 가는 길 주변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유동 4.19 탑 주변 북한산을 등지고 자리한 남양의 대저택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전원 속으로 입장하는 느낌. 수유동 고급주택에서 힐링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역세권과 숲세권의 입지를 둘 다 고루 갖춰 더 가치 있는 매물 중 하나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열도 있고 집만 나서면 북한산의 둘레길을 접할 수 있는 곳이죠. 오리들이 헤엄치는 계열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학군은 인수중학교, 서울인수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흐문고등학교, 흐문중학교가 있습니다. 생활권, 교통, 학군, 메디컬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둘레길을 걷고 주변의 맛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죠. 또한 강북구에서 핫한 4호선 수유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은행 등 생활 편의 인프라도 도보에서 10분 거리 동선에 모두 갖춰져 있으며 그렇기에 메리트가 더욱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것 하나, 카페거리입니다. 밤에는 더 분위기 있고 예쁜 카페가 즐비한 곳입니다. 카페거리에 오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집 상태는 아주 좋아요. 건축하신 분이 직접 거주하시려고 아주 탄탄하게 잘 지어진 집입니다. 4.19탑 인근 유원지로 앞쪽에 계곡물이 흐르고 앞이 트여 있어서 카페 자리로 최상이고요. 가격 조정은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두 필지로 155평, 88평 합 243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일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자연녹지지역. 내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방 2개, 넓은 거실과 창고가 2개, 약 40평. 2층 방 2개, 거실, 테라스, 약 30평. 3층 방 2개, 창고 1개, 약 20평. 앞정원에는 연못도 있고 뒷마당도 아주 넓어요. 생각만 한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